광고 그거는 어떻게 됐어? 광고는 또 제가 또 물었니? 기가 막히게 메이드 하나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? 네. 얼만데? 몇 장이야? 아, 뭐 크게 뭐 요 정도. 진짜? 미쳤어. 네. 깎어. 저에게 누나를 아, 누나 너무 너무 겸손해. 집에서 엄마. 노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받는 게 낫다니까 무슨 자존심이야. 공격적으로 한번 가자고요, 우리도. 아니 내가 아이유야? 깎어. 아니 아이유만큼 요즘 작사하고 있는데 무슨 뭐. 작사는 김이나가 했어. 깎어라 규성아. 누나 할 수 있어요. 아니 뭐라니 안 하려고 했잖아 지금 씨. 안 하셨어요. 못 깨워 해가지고. 나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. 그치. 맞아요 맞아요. 근데 낮추라고. 높이 올려가지고 명품 행사 날리고. 아니 뭔 자존심이야. 누나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. 좀 나 김신영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위축이 됐더라고. 싸게 많이 찍자. 정말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.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킬 건 좀 지키면서 가고 싶은. 냅다 깎고 냅다. 아 누나의 가치는 아니에요 저한테는. 아까 내 가치는 나중에 내가 올리면 되는 거고 깎으라니까. 다작해 다작해서 그거 맞추면 되지. 누나 다작하면 또 은퇴한다고 하잖아. 다작 너무 많이 하면 은퇴할 거야. 다작은 또 싫어요. 토요일이를 일시키면 은퇴할 거야. 아 무슨 얘기죠 이게 처음 듣는 얘긴데요. 일 적게 돈 많이. 일은 적게 하고 돈 많이 벌어야 돼. 광고 많이 찍고.